대장선언의 토생원과 불어라 전하 불을 록! 도사님, 이게 마법천자패예요. 이랑이 말한 대로 이 마법천자패를 손에 넣으면 마귀만 마법이 풀릴 줄 알았는데. 그러게, 이상하게 삼장 머리에 뿔이 없어지질 않아요. 그래도 이전처럼 머리가 아프진 않아요. 천자패가 있으면 삼장이 치유될 줄 알았건만, 그게 아니란 말인가. 그러니까 말이지. 나도 잘 모르겠구만. 에이, 무슨 도사님 이런 것도 몰라요. 이 녀석 내 전문 분야가 아니라서 그래. 친한 도사 중에서 잘 아는 친구가 하나 있긴 한데. 기장도사 말인가? 그렇지. 기장도사라면 마법 천자패에 대해 잘 알고 있을지도. 하지만 기장도사는 한자 마법을 연구하겠다고 어둠의 땅으로 가지 않았나. 위험할 텐데. 도술 썬포리 선언의 선호공이 천자패와 첫 번째 천자탄을 얻는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나도 하늘에 떠오른 벗 우자를 보고 그리 생각했다. 3000년간 봉인된 글자를 깨울 줄은 저도 생각 못했사옵니다. 이 일을 반겨야 할지 걱정해야 할지. 마귀마 마법에 걸린 삼장이란 아이의 상태는 어떠냐? 아시는 바대로 천자패의 힘이 완전히 발휘되어 삼장을 치료하려면 대마왕의 마력으로 봉인된 이 세상의 다섯 가지 덕목 천자탄을 모두 모아야 합니다. 그동안 천자패에 숨겨진 대마왕의 힘을 억누르기 위해서는 그 허리띠가 필요할 것이옵니다. 그 허리띠라면 4대 천상신기 중 하나인 천자요대 말인가? 허나 함부로 천상의 신기를 인간계에 전해줘서는 안 될 일이다. 허허, 고민되는구나. 아직 손오공에 해야 할 일이 많은 것 같은데. 근데 천자요대는 대체 뭐야? 아무도 없나요? 샤오공주님 아니십니까? 여기는 어쩐 일로? 수문장님, 안녕하세요. 뭘 좀 찾으러 왔는데. 말씀만 하십시오. 제가 금방 찾아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접 찾고 싶어요. 청계 창고는 무척 복잡하답니다. 또 허가된 물품 외에는 내보내지 말라는 옥황상제님의 엄명이 있으셔서 말씀만 해주시면 제가 금방 찾아드리겠습니다. 좋아요. 사랑의 옥반지를 찾으러 왔어요. 반지를 끼기만 하면 사랑에 빠진다는 사랑의 옥반지요. 사랑의 옥반지요? 왜요? 처음 들어봐요? 아니면 나한테 보여줄 수 없는 거예요? 그럴 리가 있습니까, 공주님. 금지 물품만 아니라면 얼마든지 찾아드리죠. 얼른 찾아주세요. 그동안 창고 안 구경 좀 하고 있을 테니까. 네, 알겠습니다. 열려라! 열게! 사랑의 옥반지가... 저건 부자 되는 옥반지고? 옆방에 있나? 저건... 금할금? 저곳이 출입이 금지된 창고야. 천자요대가 저기 있나? 신기 중 하나라는 천자 요대인가? 공주님! 샤오 공주님! 네! 대체 어디 계신 거지? 여기요! 한참 찾았습니다요. 공주님께서 찾으시는 사랑의 옥반지라는 보물은 보관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만. 그래요? 이상하다. 분명히 여기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쩔 수 없죠 뭐. 그럼... 이만.
뭐야? 달빛 참 환하구만. 아이들이 무사히 천자패의 힘을 깨워낼 수 있을까? 잘 해낼 걸세. 선호공 그 녀석은 정말 대단한 녀석이야. 어쩌면 노공인 내가 평생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짧은 시간 동안 해낸 건지도 몰라. 그 시간 동안 일으킨 문제도 우리 평생 것보다 많겠지. 그것도 그렇구만. 샤오 공주님이 여길... 이 늦은 시간에 웬일이십니까, 공주님? 보리도사님, 쌀도사님,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저도 오공과 함께 기장도사님을 뵈러 갈래요. 안 됩니다. 그건 너무 위험합니다. 도사님, 도사님들도 할바마마처럼 저를 어린애 취급하시는 거예요? 전 어린애가 아니에요. 천상세계 공주 샤오라고요. 그래서 더더욱 안 된다는 겁니다. 어둠의 땅은 시비시마 같은 온갖 요괴들로 가득한 위험한 곳입니다. 저 전혀 두렵지 않아요. 그만하게 쌀도사. 아무래도 공주님께서 단단히 결심하신 모양이니. 삼장이 마귀마 마법에 걸린 데는 제 책임도 커요. 샤오 공주님. 저도 함께 가서 힘이 닿는 데까지 돕고 싶어요. 옥황 상제님께 말씀은 드리고 오셨겠지요? 그럼요. 제가 이미 다 말씀드리고 왔어요. 정말인가요? 그럼요. 정말이죠. 그보다 이거. 그것은... 이건 천자 요대라고 합니다. 천자 요대? 천자패의 봉인된 대마왕의 힘을 억제할 수 있는 허리띠인데요. 천자패와 한상을 이루는 천상신기 중에 하나예요. 천상신기라고요? 이래봬도 저 천계의 공주라고요. 이번 일의 중요성을 알고 천자 요대를 가지고 오공을 도와주러 온 거예요. 그렇지만... 이번 모험은 어떤 강적이 기다리고 있을까나. 이젠 괴물은 사양할래. 샤오 공주님. 몰라리오. 대체 언제 온 거야? 나도 너희들하고 같이 갈 거야. 뭐? 왜? 같이 가면 안 돼? 예쁜 공주님하고 같이 가면 저희야 좋죠. 우린 놀러 가는 게 아니라고. 오공아, 천자패는 잘 챙겼느냐? 천자패요? 여기요. 천자패는 대마왕의 힘을 봉인한 것. 그 힘을 관리하기 위해선 필요한 것이 있다. 네? 필요한 것? 공주님? 네. 자, 받거라. 그게 뭐예요? 마법 천자패에 봉인된 마력을 제어하고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천상 신기 허리띠, 천자 요대다. 샤오 공주님께서 특별히 가져다 주셨다. 자, 천자패를 끼우고 한번 차보거라. 우와, 멋지다. 우와, 천자패가 천자 요대에 결합됐어. 자, 감탄은 나중에 하도록 하고 갈 길이 멀다. 어서 출발해라. 네, 다녀오겠습니다. 삼장, 부디 조심하거라. 걱정하지 마세요, 쌀도사님. 모두와 함께라면 아무 일도 생기지 않을 거예요. 자, 모든 준비가 끝났으니 어서 출발하거라. 알겠습니다, 도사님. 기장도사님을 뵙고 삼장의 마귀마 치료법을 반드시 알아내서 올게요. 저쪽인가 봐. 옥동자 조심 좀 해. 보리도사님이 말씀하신 방향은 이곳이 맞을 텐데. 삼장, 왜 그래?
저기! 어? 미로에서 미로라면 배가 있겠어? 얼른 가자고. 문이 있으니까 이쪽으로 가다 보면 나오겠지 뭐. 뭐야, 계속 숨만 나오잖아. 맞게 가고 있긴 한 건가? 아무리 걸어도 이 숲은 끝이 없는 것 같아. 아, 대체 얼마나 걸은 거야? 어? 뭔데? 저기 봐! 어? 저거 아까 내가 표시해둔 거야. 그러니까 한참 만에 같은 곳으로 다시 돌아온 거라고. 진짜 말 그대로 미로라고, 이 숲이. 사방이 나무뿐이라 우리도 모르게 계속 같은 자리를 맴돌고 있었던 거야. 에이, 몰라. 난 도저히 못 가겠어. 너무 힘들단 말이야. 배고파. 열매라도 따먹을까? 열매? 어디? 어디? 이래 봬도 내가 화가 산 원숭이의 두목이라고. 기다려봐. 오, 이런 으스스한 숲에도 과일나무가 있긴 하구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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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열매를 던질 테니까 잘 받으라고. 응. 자, 간다. 자, 자, 어디? 자, 자, 받아. 너무 많이 따지 마. 먹으면 버리게 되니까. 다 먹으면 되지 뭘. 많이 따, 오공. 엄마! 못된 인간들, 여기서 뭘 하는 거야? 무시무시한 괴물이 나타났어! 감히 나의 숲을 해치려 하다니 용서치 않겠다! 잠깐만요! 저 뭐야! 어디 갑자기 우리 공격하는 거냐고! 난 숲의 수호자, 나무 고릴라다! 왜 우리 공격하냐고요! 숲을 망가뜨리는 놈들은 용서할 수 없다! 버텨라! 버텨! 다리가 접착제를 붙인 것처럼 움직일 수가 없어! 저 녀석이 내가 누군 줄 알고! 너희들이 누군지는 내 알 바 아니야! 나무에 올라 함부로 과일을 따고 숲을 망가뜨리는 너희 같은 놈들은 혼쭐이 나야 돼! 웬 놈이냐! 또 다른 놈이 있었나? 네 놈이 열매를 딴 놈이구나! 열매? 야, 치사하게 열매 몇 개 따먹었다고 이러는 거야? 몇 개라고? 인간들이 숲의 한짓을 생각하면 아직도 이가 갈린다고! 인간들? 나는 이 숲의 수호자, 힘들게 회복시키고 있는데 다시 숲을 망치는 건 절대 용서할 수 없어! 이로의 숲에 들어온 이상 숲을 망치려 하는 자는 빠져나갈 수 없어! 미꾸라지 같은 녀석! 길어져라, 열필! 아이고, 나 죽네. 나의 열필 맛이 어떠냐? 야, 신성한 열필님의 얼굴을 저 괴물 어디다 찌르는 거야? 미안해. 그게 미안하다고 될 일이냐? 이놈들 아주 혼쭐을 내버리겠어. 잠깐만 봐봐. 나무 고릴라님, 저희는 이 숲을 해하려고 온 게 아니에요. 거짓말 하지 마. 더 이상 못된 인간들에게 속지 않는다고 각오해. 잠깐! 멈추시오. 그치? 지! 넌 또 뭐야? 엉뚱한 데 힘쓰지 말고 대화로 해결하시죠. 내
그놈들과는 대화가 통하지 않아! 받아라! 정 그러시다면 어쩔 수 없죠! 대화로 풉시다! 상대와 대화하라! 말을! 하! 좋아! 그럼 대화를 해볼까? 응? 뭐야 이거? 맹세코저는 당신을 공격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낯선 곳에서 온 손님들이 실수를 좀 한 모양인데? 너그럽게 넘어가 주시면 안 될까요? 실수라고? 내 숲을 망가뜨리는 걸 눈뜨고 보란 말이야? 자연은 인간들을 위해 맑은 공기와 과일을 제공했지만 인간들은 그런 자연을 마구 훼손하고 있지 않느냐? 나의 숲도 겨우겨우 이만큼 회복시켰어! 아이고! 진정하세요. 인간들의 실수를 제가 사과하죠. 이건 제 성입니다. 받아주세요. 부르러져라! 초록빛 고! 그리고 풍성해져라! 풍성을 고! 너의 자연을 위하는 진심이 느껴지는구나. 좋다. 정말 죄송해요. 숲을 망가뜨릴 생각은 절대 없었어요. 맞아요. 알았다. 너희들은 자연을 사랑하는 좋은 동료를 두었구나. 내 숲을 푸르고 풍요롭게 해줬으니 이번은 넘어가마. 네네. 이제 오해가 풀리셨죠? 그렇다면 제 손님들을 풀어주실까요? 좋다. 다시는 숲을 훼손하지 않겠다는 약속이 조건이다. 이자! 뭐야? 나쁜 녀석이 아니잖아. 자, 그리고 저쪽으로 가면 숲을 빠져나갈 수 있을 거야. 모두 조심하거라. 네, 나무 고릴라님도 안녕히 계세요. 다친 데는 없으신지요? 너는 누구야? 왜 우리를 도와주는 거지? 아, 차차차차! 재석의 리자군요. 저는 기장도사님의 제자 토생원입니다. 기장도사님의 제자라고? 기장도사님께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피곤하신 것 같으니 차로 모시겠습니다. 부릉부릉! 술에 차! 자, 어서 출발하자고! 앞에서 끌거나 뒤에서 밀어야 움직이지, 이 바보야! 아, 그래? 그럼 도생원이 밀고 가는 거야? 아휴, 농담 마십시오! 천하장사도 아니고 한자 마법을 써야죠! 나가라! 나가이치! 움직인다! 여러분, 꽉 잡으세요! 많이 덜컹거리니까요! 자, 그럼! 스승님, 손님들을 모시고 왔습니다! 기장도사님이 여기 계신다고? 예! 손님은 무슨 알아죽을 손님이냐? 도사님! 저 사람이 기장도사? 뭐하러 온 녀석들이냐? 도사님은 어른인데 나하고 키가 똑같네요? 내가 박하! 버릇없는 녀석이구나! 오공, 무례하게 굴면 안 돼. 저희 스승님께서 기장도사님이 마법 천자패에 대해 잘 아신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뭐? 마법 천자패? 니들 스승이 누군데? 저희는 보리도사님과 쌀도사님의 제자들이에요. 보리? 쌀? 나이 쌀 먹어서도 제자 교육 하나 똑바로 못 시키고. 삼장애가 걸린 마귀마 마법을 풀기 위해 마법 천자패의 비밀을 꼭 알아야 한다고요. 마귀마 마법? 마법 천자패? 그걸 니들이... 여겨! 마법 천자패라. 책에서 본 대로군. 역시 대단한 물건이야. 난 복잡한 얘긴 관심 없고요. 이걸로 삼장의 병을 고칠 수 있나요? 가능하지.
정말이죠? 이제 됐다! 하지만 천자패와 버우 천자탄만으로는 부족해. 나머지 네 개의 천자탄을 다 모아 마법 천자패가 가진 힘을 이용할 수만 있다면 고칠 수 있을 게다. 나머지 천자탄? 그래. 3000년 전 대마왕이 폭동을 일으키며 이 세상에서 완전히 없애버린 글자 다섯 개. 저팔계로부터 천자패를 얻었다면 필시 그중 하나인 벗우를 구했을 터. 이제 남은 네 개를 더 모아야 천자패가 온전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 이 말이다. 그렇다면 나머지 네 개가 모두 모여야 삼장인가 뭔가 하는 아이의 마귀마 마법을 치료할 수 있는 거다. 나머지 네 개 글자는 뭐예요? 어디 가면 찾을 수 있나요? 맞다! 빨리 말해주세요! 지금 당장 갈 테니까! 이 원숭이 놈 성미하고는 그 마법 천자패에 봉인된 힘은 본래 대마왕의 힘. 대마왕의 힘으로 마귀마 마법을 치료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자칫 잘못해 대마왕의 손에 마법 천자패가 들어가게 된다면 대마왕이 부활해 세상은 암흑으로 뒤덮이고 말 거다. 말인즉슨 대마왕의 숨은 힘이 완벽하게 부활한다 이 말씀이야. 내가 잘 가지고 있을게요. 대마왕 손에 안 들어가면 되잖아요. 어서 천자탄이 어디 있는지 말해줘요. 웃기지 마라 이 꼬맹아. 내가 어둠의 땅까지 놀러 온 줄 알아? 연구할 게 산더미란 말이다. 너희랑 놀 시간 없어. 돌아가. 별로 어려운 일도 아닌데 해줘요 좀. 어려운지 쉬운지 네가 알아. 어서 돌아가. 거참 보자 하니까 되게 짠돌이 도사님이시네요. 네? 그쪽은? 나는요. 아, 이분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저기 산 위, 구름 위, 하늘 위. 천상세계에서 몸소 오신 하늘나라 공주님 프린세스 샤오! 좀 비켜주지 않을래? 아, 예. 천계의 공주? 아무리 공주래도 이런 건 내 맘이야. 돌아가! 아, 도사님! 제가 아까 숲에서 위기에 처했을 때 구해주신 분들이라고요! 제발, 저를 봐서라도 손님들이 원하는 걸 해주시면 안 될까요? 네, 도사님! 어라라, 도움은 우리가 받았는데... 내 제자가 신세를 졌다니, 내 특별히 한 번만 도와주지! 네? 진짜요? 장난 말고 이리들 와봐. 잘 봐라. 지금부터 너희한테 보여줄 물건은 아무한테도 보여준 적 없는 가문 대대로 내려오는 유물이야. 토세원의 도움으로 나무고릴라를 물리치고 기장도사를 만난 오공과 친구들. 까칠한 기장도사와 친절하지만 뭔가 비밀이 있는 듯한 토생원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마법천자문 제17화를 기대해주세요. 우리 앞에 펼쳐진 수많은 시련과 도전들 힘을 합해보자.